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올해 56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제 한갑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하고 이제 좀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돈을 또 뭐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권력을 잡아본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지금도 이제 열심히 뭐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하고 같은 분들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럽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신문 그리고 또 뭐 유튜브 요즘 뭐 유튜브가 되게 대세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어려운 점, 애로점들 이런 걸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접해봅니다. 그것도 제 그 주변에 이제 제가 뭐 조그만한 있는 사업이라고 하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선배들도 뭐 찾아와가지고 야 일자리 없냐 또 내 동기들도 찾아와가지고 야 뭐 조그만한 일자리를 하나 줘 그리고 후배들도 찾아와가지고 뭐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뭐 참 어떨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지금 이제 제 세대 사람들이 좀 이제 살기가 갑자기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뭐 경제도 좀 별로 안 좋고 또 뭐 요즘 막 여러 가지 이제 정세들을 보면 뭐 한국 경제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또 실제 제 그 주변에 보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이제 그 점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임대 뭐 매매 이런 게 뭐 눈에 띄게 이렇게 있고 저번에 제가 대전에 올라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뭐 정말로 몇 집 건너 하나가 임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 길도 제가 지나가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좀 살기 어렵고 또 지금 이제 제 때 되면 이제 애들 시집 장가 가야 되죠. 그리고 뭐 노후 준비도 또 이제 뒤늦게 또 해야 되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그 참 막 답답할 때가 많죠. 몸도 또 예전 같지가 않죠. 뭐 옛날에는 막 그래도 뭐 밤새워 뭐 일을 하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이럴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오늘 제 이야기가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사주팔자, 음양오행, 뭐 명리학 이제 이거 교육 동영상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강의한 걸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책하고 이걸 이제 판매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 제가 뭐 배워서 배운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제가 키언 니언 티끌 이얼 글자는 잘 모르는데 이제 갑자월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뭐 이런 글자는 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잘 적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한글 같은 건 잘 몰라도 뭐 한문은 뭐 천자문 같은 건 6살에 다 떼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문이나 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조금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 뭔가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못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젊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제법 큰 인물 될 거라고 그러는데 덩치만 커졌습니다. 몸무게만 100kg 이렇게 돼가지고 덩치만 커졌지 큰 인물은 못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다 보니까, 배운 도덕질이, 뭘, 이제, 그거 해가지고, 가끔 이제 강의 같은 거를 가셨습니다. 뭐, 대학교 평생교육 그런 데도 가보고, 뭐, 백화점 문화센터도 가보고, 그거는 이제 제, 다른 직업하고 상관없이, 이제 알바로 간 거죠. 이제 덥다는 대로 강의하니까, 강사료도 이거 뭐, 막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재주, 또 다른 재주가 되었죠. 그리고 또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생물. 발효 미생물 사업입니다. 지금도 여기 이게 지금 미생물들입니다. 이렇게 막 이제 하고 오늘 아침에도 미생물 관련 이제 동영상을 제가 몇 개 찍었는데
그런 게 이제 이거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필요하죠. 발효 종자균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판매하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팔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미생물이 뭔데 몰라요. 그래가지고 냅다 이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잔 술이 아니고 이제 이거 맨날 발효식초도 묻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일이 인문학하고 절대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책 읽는 거예요. 뭐 읽고 쓰고 뭐 이런 걸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하여간 많이 읽으면 잘 쓰게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사주팔자 역학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인문학입니다. 사주팔자가 뭡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덟 글자 안에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관이 부자로 살거나 기 이제 국회의원 되고 뭐 이래 가지고 부, 기, 빈, 가난하게 그다음에 천 이제 이 자에서 치 박히고 저 자에서 치 박히고 이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는 부귀빈천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 또 희노애락 이 여덟 가지 안에 사람들의 삶의 범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덟 가지 안에 아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체불이라 그래도 부귀빈천 희노애락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가더라도 부귀빈천 희노애락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고 그리고 다 너도 나도 어떻게 그 다음 사느냐 먹고 살더라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먹고 사는데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국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몸뚱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정신을 먹어야 되죠. 이 정신, 마음,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마음 양식, 마음 그게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역학 사주 팔자나 그다음에 미생물 사업 또 이 미생물들도 먹고 삽니다. 얘들도 먹고 살고 얘들도 지 나름대로 주장이 있습니다. 지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또 저거 나름대로 부귀빈천이 있고 희노 애락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미생물들도 이 애들도 결국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이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사는 그런 이야기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미생물 쟤들도 잘 우리가 쟤들의 그 요구 사항들 또 쟤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알고 그거 비율을 잘 맞춰주면 발효가 잘 되죠. 발효가 잘 되면 그걸 우리가 먹으면 내 몸이 또 건강해집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 또 내 주변이 또 편해지는 거죠. 또 내 주변이 편하면 또 그 사람들 또 주변이 편해지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불어 가지고 서로 이제 행복하게 서로 미워하지 않고 뭐 서로 시기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일들이 결국 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는 거는 사람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의 사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거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사주팔자든 그다음에 뭐 미생물이든 뭐든 그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이렇게 몇 가지 법칙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법칙.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요즘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칙들을 이렇게 알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아 저런 거구나.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아 저래서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걸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 옛 어른들은 이제 철 들었다. 이제 철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서야 조금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미생물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돈 벌어야겠다. 내만 벌어야겠다. 내만 잘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많이 제가 내려놨습니다. 옛날에는 뭐 제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뭐든 이렇게, 뭐 그거 하려는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살면서 그 다음에 인문학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사주팔자도 공부하고 또 미생물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미생물한테도 배울 게 억수로 많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애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이 작은 미생물들이 인간보다 더 낫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좀 삐릿하고 뭔가 좀 나쁘지 미생물들은 정직합니다. 미생물들은 뭐 속이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쟤들한테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이제 쭉 배우면서 느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만 잘 돼야겠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내 일이 안 됩니다. 근데 더불어 너도 잘 되고 내가 넉넉하진 않지만 요거 몇 개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눠 먹자 서로 그거 하자 이렇게 더불어 살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내 하는 일이 조금씩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강의 주로 이제 하던 이제 역학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이제 어쨌든 사주 보면 사실은 상대방들의 이거 뭐 기본 성격이라든지 뭐 앞으로 운 이런 게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나쁘게 마음 먹었다 그러면 정말로 뭐 들었다 놨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옛날에도 그런 마음을 안 먹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노력하는데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상대방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꼭 지 고집대로 해가지고 다 망쳐놓고 뒤에 와가지고 그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주죠. 좀 더 자기를 딱 잡아주지 왜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했느냐고 이제 원망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다른 사람 우리가 운 나쁠 때는요 운이 나쁠 때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고 꼭 지 똥꼬집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꼭 말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욕을 하면서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꼭 딱 터집을 잡습니다. 딱 터집을 잡고 뭔가 빼딱하게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좋은 기회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장 있죠. 장. 이제 장 담는 게 1년 농사잖아요. 근데 그 해 장을 담았는데 장맛이 별로 안 좋더라. 이러면 그 집안에 아픈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장을 담았는데 그 해 장이 참 잘 됐다. 장맛이 참 좋더라.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건강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신이다. 미신 아니에요. 미신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이 좋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장을 담으면 장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을 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음식을 해서 먹여주고 뭐 이러다 보면 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러면서 장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맛이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당연히 집안 식구에 이 사람 저 사람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60을 몇 년 놔두고 보니까 이 뭐 세상 사는 이치가 결국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결국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둘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걸 요즘은 또 한번 느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와이프 얼굴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게, 함께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막둥이는 요즘 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택배 보내고 뭐 보내고 막 이런다고 완전히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막 그 어떤 분들은 요즘 막 그 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는 전부 일이 많아가지고 헉헉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게 복인지 뭐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전부 일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뭐 완전히 그냥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일 많은 사람이 접니다.
저는 막 완전 전화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이 정신이 없진 않은데 그만큼 이제 일이 많습니다. 자, 그게 그러니까 사는 게 결국 그냥 막 이렇더라는 걸 제가 이것도 좀 공부하고 좀 할 때부터 이거 하다 보니까 저 이거 좀 억수로 잘하거든요. 예, 무지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도 이제 좀 공부하고 뭐 이렇게 또 세상살이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독불장군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더불어 함께 살고 내가 남을 위해 줄 때 남들도 나를 위하는 거지. 내가 니는 필요 없어. 내만 할 거야. 이러면 결국 그걸 가질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 미생물 사업을 앞으로 크게 계속 확장하려고 합니다. 저희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하고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사업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주팔자가 이제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사주팔자를 알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파악을 하고 난 데 가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을 뭐 대나무 자꾸 흔드는 뭐 도사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상대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생일을 안 물어봐도 전화 목소리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은 관대가 있다. 이 사람은 상관이 있다. 이 사람은 편관이 있다. 관인 상생이네, 식신 생제네, 상관 생제네. 그냥 전화 딱 소리만 들으면 대충 사주가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귀신 들리는 건 아니고 신 들리는 건 아니고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저 63 빌딩 앞 그 밑에서 지하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는 구두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구두 밑창 뭐 다른 거 하고 이런 것만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저도 뭐 좀 옛날 때부터 하다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라. 왜 마케팅 하려면 그런 거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미생물 우리보다 더 똑똑한 이제 생명입니다. 인간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저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황세란 박사, 이제 제 와이프죠. 황세란 박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발효 미생물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제 이런 걸 충분히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저희들하고 대리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뭐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대리점 계약하자 안 합니다. 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뭐 제가 이게 좀 짜쳐가지고 뭐 돈 많이 주면 막 대리점 하고 사인하고 막 제가 이랬는데 다 돌려줬습니다. 그 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 이렇게 본인한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고 이래 돈 다 돌려주고. 그저 대리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들이 뭐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줍니다. 안 주고 근데 공부는 꼭 해야 돼요. 공부는 왜 아까 그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음양오행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그걸 알면 되게 재밌어요. 너무 또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해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얘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 그거 하고 난 뒤에 상대방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더 위해주고 하나라도 더 믿어주고 하나라도 더 주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입니다. 그 모인 그 사람들이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마음이 이렇게 비슷하고 같다 그러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럼 그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돼요. 1년 정도만.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씩 1년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와, 어떻게 1년을 공부하냐? 그것도 공부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것도 공부 안 하고 뭐 어디 이거 저 프랜차이즈 가가지고 뭐 한 달 배우고 식당 연다. 언제 망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게 더 빠릅니다. 저한테. 예,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한 3시간씩 1년은 공부해야 돼요. 아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고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뭐 하고 새로운 걸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여러분들이 하고 새로운 걸 하겠다.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길을 가야 되죠. 안 되는 길을 왜 갈 겁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게 뻔한데 그 길을 왜 갈 겁니까? 네. 근데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약간 늦더라도 되는 길을 가야 되죠. 그러면 요즘은 70살, 80살 돼도 일해야 됩니다.
90대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대에서 뭐 이제 힘든 일은 못하죠. 그래도 다 때때 옷 입고 발효 같은 거는 뭐 이제 만드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만들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맛보고 뭐 몇 마디 해주는 이제 그런 위치가 돼야 되죠. 때때 옷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복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편한 사람 만나면 이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걸 오늘 동영상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해놨는데 뭐 이거는 별로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 그래도 이제 인연이 되면 한번 연락 주시고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